네, 제가 어제는 꽃을 많이 찍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꽃이 다 폈다가, 씨를 맺어가지고 종자번식이 끝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나물로 아주 좋습니다. 이게 보이는 저런 나물들이 다 종자번식이 끝난 어수리가 아주, 먹기 좋게 아주 부들부들합니다. 이렇게 올라 맞습니다. 자, 어수리를 이제 채취할 그런 시점입니다. 어수리들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전도 좋고 나물도 좋고요. 또 얘네들도 종자 번식이 끝났어요. 파드득 아주 부들부들해요. 아, 얘네들 지금 부들부들하니까 얘네들 채취해서 나물로 드실 수도 있고 샐러드 이거 무침 겉절이 하면 상당히 맛있어요. 이거 줄기. 자, 아주 부드럽습니다. 새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게 파드득들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아, 여기. 아, 엄청나게 싱싱하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아, 어수리 파드득 또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머위 때는 종자 번식이 일찍 끝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얘네들은. 머위 때, 이런 거. 좀센 애들, 좀 묵은 애들은 요거 대를 가지고 요거 대 있잖아요. 머위 때. 머위 때 끊어다가 요거 들깨 좀, 들깨 간것좀 넣고, 아, 요거 저기 섞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렇게 부들부들한 이런 머위떼 채취들 하시고요. 자,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삼립국화죠? 삼립국화는, 아, 씨가 번식을 해서 올해 처음 올라온 애들은 꽃대를 안 올립니다. 자, 상당히 연하고 부드러워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진짜, 아, 향도 은은하면서 맛있습니다. 그런데, 아, 기존에 그 삼립국화를 이렇게 꽃대를 자르면 이제 올라오잖아요. 이게 처음에 올라올 때 바로바로 채취해서 드셔야지 좀 있으면은 다시 얘네들도 꽃대를 바로바로 올려버립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꽃대를 바로바로 올려버려갖고 아주 억세져요, 이게. 그래서 향도 강해지고. 그래서 좀 먹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만약에 이렇게 잘랐다. 그럼 이게 한반 정도 이렇게 커버리면 바로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버려요. 엄청 뻣뻣하고 향도 너무 강해. 진해요. 그래서 한요 정도 클 때, 그때 채취를 하는데, 아, 저는 이것도 한두 번 드시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새로 올라온 애들 있잖아요. 아주. 아,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온 이런 애들은 너무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지금 이런 애들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재배를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기존 삼립국화를 잘라서 새순이 올라오는 거를 뜯어 드시는데 그거는 순식간에 해야 돼요. 네, 여기 돌나물들 엄청나죠? 자, 얘네들도 씨다 뿌리고 새로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왔습니다. 엄청납니다. 자, 얘네들 좀 채취하고요. 아, 이게 비름나물. 비름나물은 요 꽃이 방울방울 달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그냥 잘라서 무치면은 더 고소하고 영양가도 많고 맛있습니다. 자, 얘도 그렇지만은 시금치도 이렇게 씨가 이런 식으로 맺히는데 시금치도 이렇게 방울방울 씨가 맺히거나 꽃이 이렇게 달려 있을 때 그때 채취해서 드시면은 더 맛있어요. 예, 얘랑 얘비 무치고 비가 와서 이거 영상은 제가 찍지는 않고 그냥 꺾어 왔습니다. 요거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네요. 돌나물들.
예, 고추장을 반드시 넣고 비비면 밥 한 그릇 뚝딱 하실 수 있습니다. 비가 슬슬 내려서 자, 여기까지 찍겠습니다.